안녕하세요. 머만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펌을 할 건데 9mm하고 13mm로 저희가 뿌리 살리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얇게 섹션을 뜨세요. 자, 뜨셔서 길게 피카는 공이 기니까 길게 잡으시면 돼요. 잡으신 다음에 자, 보세요. 자, 옆으로 넣는데 넣고 나서 그대로 여기서 접어서 네, 여기서 1번, 2번 됐죠? 이 상태 3초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냥 제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밀지 이렇게 밀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제자리에서 뿌리를 살려주시는 게 더 많이 살아요. 자, 집어넣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것만 돌려주시라는 얘기죠. 네, 손잡이만, 요것만. 네. 글러브 뚜껑만 돌리면서 어때요? 요렇게 하면 뿌리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미는 것보다 제자리에서 하는 게 더 뿌리가 많이 살아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카는 길기 때문에 길게 잡으세요. 길게 잡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옆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얘를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돌려주세요. 제자리에서. 예, 이게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자리에서 끼신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둘, 네.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하시면 제자리에서 들어서 하시면 훨씬 더 뿌리가 많이 살아요. 자, 다시 한번 더블이거든요. 13mm 넣으시고 제자리에서 자, 하나, 둘, 셋 돌리기 네, 이렇게 제자리에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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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세요. 자, 길게 뜬 상태에서 잡으시고 그대로 옆으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옆으로 넣으세요. 넣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살짝 돌려주기. 그 제자리에서 그냥 돌리시면 돼요. 앞으로 밀지 마시고요. 그냥 돌리시면 돼요. 제자리에서 하신 다음에 옆으로 빼기.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저는 우리 고객님 여기가 많이 죽어있고 숱이 없어요. 그래서 더블로 살리거든요. 집어넣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돌려주시기. 네, 자,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옆으로.
뿌리 살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9mm로 뿌리를 살린 다음에 바로 13mm.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더블이 되겠죠? 이 앞에 똑같이 9mm하고 13mm로 와인딩 해놨거든요. 자, 두 개를 같이 잡으셔서 32mm입니다. 32mm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 연예인 몇 개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할게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대로, 첫번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으면,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때요?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셔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수분만 날라가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분을 완전히 날려주신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뜯어주시면 트리플 뿌리 살립니다. 네, 9mm로 뿌리를 살립니다. 더블로 13mm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빼시고 앞에 있던 판넬하고 같이 잡으세요. 그래서 티카에 트리플, 네, 32mm로 트리플 뿌리 잡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어깨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어때요? 쭉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끝등이 다 들어갔으면 첫등 없이 그냥 와인딩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수분 조정만 하시면 되겠죠. 자, 피카의 32mm 최대 공을 활용해서 최대한 펼쳐주세요. 그래서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수분이 날라갔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쭉 빼시면 네, 예쁜 이미지가 생깁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예쁘리 트리플 3단 뿌리 살리기입니다. 꼽슬은 아니지만 아주 꼽슬이 심한 분은 잘안 펴져요. 하지만요, 웬만한 보통 머리는 네, 결을 잡으면서 동시에 네,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어깨를 잡고 천천히 쭉 당겨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첫등 없이 그냥 마르신 다음에 와인딩 하신 다음에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를 덮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다음에 손잡이를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는 조금 더 웨이브를 높이까지 웨이브를 표현할 거야. 조금 더 올리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피카는 봉이 길어서 이 넓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빨리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거의 다 말랐다, 건조가 됐다 싶으면 에어컨을 당겼다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시면 와인딩이 다시 한번 피카는 봉이 길어요. 네,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시고요. 자, 90도 각도입니다.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 9mm입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1번, 2번.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13mm입니다. 13mm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3초. 하나, 둘, 셋. 글러브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옆으로 빼면 예, 더블이에요. 여기까지는 일반 아이롱 펌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카의 트리플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카의 32mm입니다. 32mm 그대로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뜸 한번 주시고 하나, 둘, 셋.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해서 본 다음에 예, 연예인 덮개를 그대로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거 어떻게 해요?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자, 빗을 그대로 아이롱에 비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예, 쭉쭉.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간 상태에서 덮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날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손잡이를 돌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날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날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이렇게 3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네, 이렇게 해서 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아이롱에서 떨어질 때까지 약간 이렇게 펼치시면서 계셨다가, 자,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렸다가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예, 예쁜 도너츠가 생깁니다. 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19mm입니다. 19mm를 와인딩 하겠습니다. 자, 밑하고 아이롱하고 붙이세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셨다가, 네, 끝이, 예, 첫 뜸이 없습니다. 피카는 그냥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이 글러브 안쪽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한번 돌려주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분이 날아가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의 다 날아갔네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빗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연소하면 폴리라고 있어요. 폴리를 뿌리면 탄력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전체 파트 다대말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태에서 그냥 최대한 피카의 공을 활용하셔가지고요. 끝까지 이렇게 와인딩 하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자, 그 다음에 끝까지 와인딩.
처리부에 파지 세 장을 겹쳐서 사세요. 그래서 연예인 펌기, 겹게 연예인 펌기로 5초씩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균일한 위치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박사고 연예인 겹게를 꼭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계속해서 찍어주시면 균일한 위치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연예인 덮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디지털 하시고 나서 잭을 뽑은 다음에 연예인 두께를 가지고 5초씩만 찝어주시면 더 균일한 니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놓으시고요. 또, 오, 다시 한 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이렇게 찝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찝어주시면 훨씬 더 컬이 강하게 생기겠죠.